연습 문제입니다. 지금 부모 컴포넌트가 콜시스 컴포넌트, 콜시스 컴포넌트고, 그리고 자식 컴포넌트를 하나 별도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자식 컴포넌트가 있죠. 그래서 아이오닉을 가져올게요. 여기서 둘 다 지우고 아이오닉입니다. 아이오닉 하면은 볼까요? 앵귤라 아이오닉 월스 뜨죠?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.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. 부모 컴포넌트도 아무것도 없고 TS 파일도 없고 HTML 파일도 아이오닉이라는 말 외에는 없죠. 없고 그리고 아이오닉 컴포넌트 내에도 아무것도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 아이오닉 컴포넌트와 콜시즈라고 하는 컴포넌트 둘 사이를 부모 자식 관계해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인풋 프로퍼티 데코레이트 그죠? 그리고 아웃풋 데코레이터 이 둘을 다 쓴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. 그게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아무거라도 하나 만들 그 둘 add input와 add output이 다 사용된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 짜보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.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만든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